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아찌 종류 중 F4라 할수 있으며 먹어보면 반드시 다시 만들고 마는 다시마 장아찌 야물딱지게 담궈볼게요. 염장된 다시마는 소금기를 두 서너 번 씻어 말끔히 제거한 후 30분간 물에 담궈 짠기를 빼줍니다. 30분 후 다시마 잎 두꺼운 부분을 조금 떼어 맛을 보아 짠기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마 짠기를 빼주는 동안 다시마의 맛을 올려줄 통마늘은 채 썰기, 매콤함에 개운한 맛을 내주는 청양고추는 최대한 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줍니다. 이때 고추씨가 과하지 않도록 툴툴 털어내면 좋습니다. 이어 채 썰은 마늘과 동글동글하게 썰은 청양고추를 그릇에 담고 고루 섞어 놓습니다. 소금기가 빠진 다시마는 펄펄 끓는 물에 넣어 데치고 처음보다 다시마 색이 연하게 변했을 때 얼른 건져 찬물에 담궈 헹구어 줍니다. 이어 헹군 다시마는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도록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마 썰어주는 과정만 끝나면 다시마 장아찌는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넓적한 다시마를 펼치고 채 빠지지 않는 물기를 키친타올로 무심하게 쓱쓱 한 번씩 씻어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어 열탕한 용기에 다시마, 향신채소, 다시마 순으로 켜켜이 반복하여 미리 담아 놓습니다. 다시마 장아찌에는 반드시 매콤한 고추와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믿고 따라해도 좋습니다. 다시마를 용기에 담아 완성했으면 장아찌 맛의 절정인 간장 달인물을 분량대로 만들어 줍니다. 다시마 장아찌는 잘못 담그면 비린맛이 날수 있으나 양념 중 가스오부시를 넣어주면 비린맛 없이 감칠맛 상승과 함께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장 달인물이 부르르 거품꽃을 일으키며 끓어오르면 가스불을 끄고 장아찌의 보관성을 위해 분량의 소주를 넣어 섞어준 후 체에 받쳐 가스오부시를 걸러냅니다. 이어 뜨거운 채로 다시마를 담아놓은 용기에 그대로 부어줍니다. 더욱 꼬득꼬득한 맛으로 장아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장물을 식힌 후 누름판을 하고 하루 실온에서 숙성 후 냉장 보관해서 바로 먹으면 되는 식감에 놀라고 맛에 놀라는 장아찌 종류 중 탑이라 할수 있는 다시마 장아찌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